진짜 다른 컨셉으로 개인 화보를 찍었거든요. 아시나요? 네! 바라요 보니까 완전 천사 같던데? 아, 네. 삶은 여자 컨셉으로 거듭났죠. 딱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. 네, 무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사실 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원래 그냥 저희가 우리 편하게 좀 앉아서 얘기를 좀 할까요? 물도 좀 마시고. 어디 앉아요? 심한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, 뭐 편하게 해야 되니까. 이쁘다. 누가 전화?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 블랙잭 만나니까. 이쪽에도 이쪽에 있어. 3층 다 들어오셨네. 반가워요. 블랙잭 여러분들은 저희 공연을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2NE1 무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? 오, 많이 계신데. 아, 2NE1은 무대가 진리인데 말이죠. 저희 콘서트 하면 꼭 와주세요. 네.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?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요? 요즘 열심히 다음 앨범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,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제 근황은 안 궁금하신가요? 네, 근황은 어떠신데요? 아니, 요즘 저는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집에서 드라마도 보고. 어떤 드라마 보세요? 아, 요즘 네, 드라마 보면서 솜사탕 먹고 있습니다. 우리가 참 멘트를 못하네요. 그러게, 저희가 무대로 죽여버리는 스타일이라. 아, 네, 진짜? 다음 무대를 우리 빨리 소개할까요? 그렇죠, 이제 말이 길어졌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무대로 열정적인 저기 멘트 종료해주세요 라고 써있어요. 빨리 합시다. 무대 종료하겠다. 자,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죠? 다음 무대는 정말 열정적인 무대입니다. 저희 동생들의 무대죠. 그렇죠. Please don't go.